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 뭐, 오늘 0.3%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15% 소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면, 전반적인 하락 종목군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대한 쏠리마가 꽤 나타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감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알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수월했던 시장이라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AI 로봇 이런 쪽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봤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환율이 1,281원까지 좀 낮아진 게, 여기 좀 특징적이었다, 그죠? 일단 환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1,200원 이상은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사실 이 1,300원 위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초약세라고 봐야 되죠. 초약세로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1,300원 위에서 있다가 1,280원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긍정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봤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볼수 있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가가 지금 잘못 나왔죠. 지금 70.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7.6달러를 쭉 기록을 하면서, 전일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유가가 또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그런 기조가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시장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124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 외국인이 2,145억 원 매수, 기관이 2,149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596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 외국인이 1,074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이 615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 좀 짚어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올해 금리 인하는 이제 없다, 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가 좀 공개가 됐어요. 점도표 상을 볼때 불행 중 다행이다, 뭐 그렇게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서 주목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대신에 점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채권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세액공제, 반도체 세액공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오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응급제 관련주, 뭐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오늘 태경 BK, 저희 회원 종목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또 태경 BK였는데,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종목이 뭐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상한가까지도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더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도 보면 2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2차전지 과열이다, 이제 여기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저와 같은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차전지는 매력이 있다. 지금 시장은 이미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행히 오늘도 2차전지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 사실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는 급등이 나올 때 이쪽 섹터군을 안 들고 있으면 상당한 소외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항상 이럴 때 딜레마가 오거든요. 만약 내가 저쪽 섹터를 안 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운이 좋게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잘 맞추면서 지금 주도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뭐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오늘 금리 인하는 없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면서 우리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상당히 건전하다. 그리고 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도 한마디 더 거들었죠. 미국 은행에 대한 시스템은 건전하고 대신에 우리가 예금자 보호를 전액 다 해줄 수는 없다. 또 이렇게 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발언보다는 이런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더 미쳤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것이 0.25%를 금리 인상하면서 본인들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얘기했던 것이 여전히 미국은 건강하다.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아직까지 건강하다. 은행에 큰 위험도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물어봤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안 물어봤는데 자기네들이 왠지 좀 찔리니까 먼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건강해, 괜찮아, 금리 인상 해를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금리 인상을 더 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지금 정도는 괜찮아. 더 인상해도 우리는 괜찮아. 괜찮지만 더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뜻이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그죠? 괜찮은데 더 하지는 않겠다. 괜찮은데 더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도 공개가 됐는데, 자, 우리가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은 이제 작년 12월 달이고요. 오른쪽은 요번에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것이 작년에 12월 달에 얘기했던 것이 2023년도 금리는 얼마로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이제 5에서 5.5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특히 이제 5에서 5.25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쪽으로 또 더 잡혀버리면 이게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도 5에서 5.5 사이에 대부분에 몰려있고 마찬가지로 특히 이 5에서 5.25에 대한 부분 자체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12월 달에 했던 생각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은 일관된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했던 것은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제 FOMC 의원들 안에서도 매파가 두 명 줄었고 대신에 중도가 두 명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가 여기에 대해서 힘을 좀 더 실어줬다고 봐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던 곳이 5.25 이상이 여기 의원이 몇 명입니까? 자, 지금 7표였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넘어왔을 때 보면 몇 표입니까? 5.5 이상이 여기서 5.25 이상이 몇 개예요? 요것도 7개죠. 그러니까 5.25 이상은 똑같은 거예요. 5.25 이상은. 자, 대신에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 좀 더 강경 매파적인 사람이 있는 거고, 강경 매파적인 사람이 있는 거고, 대신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 쪽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매파 같은 경우에도 막, 우리가 뭐 6%까지 올려야 됩니다. 뭐 제임스 블러드 총재처럼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이제 분위기상 중도 내지는 매파적인. 야, 여기서 더 이상 올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금리 인상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뭐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CPI가 내려가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금리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 말인즉슨 강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도 앞으로 이어가야 하는 부분 강달러에 대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제 조금 힘들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풀어가는 방향은 결국 지금까지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수입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제 수출 지표죠.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본격적인 그런 우리나라 자체만의 문제로 이제는 다시 한번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분에서 은행에 대한 파산 이야기가 혹시나 나온다면 이거는 상당한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네델런 재무부 장관도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야, 우리 미국 은행들 괜찮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괜찮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은행이 추가적인 파산이 나타난다면 제롬 파월 의장과 자네델런 재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는 다 뻥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또는 너희는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어.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 대신에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고 대신에 상방으로 넘어가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내에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 여부를 조금 체크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반도체 투자 대기업인 최대 25%가 최세 공제가 가능하다. K칩스법이 기재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뉴스 기사를 보면 뭐 대만은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 나오면서 오늘 SK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환율적인 부분 자체가 안정화로 일부 들어오면서 물론 아직까지 원화 약세 기조지만 1300원대보다 1280원대가 상대적으로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오는 거죠. 그런 측면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로 불러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추가적으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선별적인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일부 낙폭과대에 대한 요인도 있다고 봐요. 자, 한번 주가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을 붙이면서 자, 지금 장기평 자체를 조금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런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오늘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인가. 자,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수와 기관에 대한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는. 자, SK이닉스도 볼게요.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겼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결국 이 반도체, 그 SK이닉스와 삼성전자 공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은 기관에 대한 매수가 시장이 좀 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반영 일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오늘 일부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자체도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13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IT 쪽에 좀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런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봐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한된 수급 안에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은 PSK 같은 기업들도 같이 보셨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조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벗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또 보였어요.
2차전지, 저희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특집을 많이 찍었습니다. 열몇 편 되죠, 지금까지. 근데 뭐 최근에도 그랬고요. 뭐 전고체도 하면서도 뭐 경제성이 없다라든지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찍고 전고체 관련주도 말씀드렸던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뭐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경제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 상용화로도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19년도부터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했던 것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극재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었다면 우리가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딴 업종군으로 또 수급은 옮겨 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장, 그러니까 횡보 내지 조정을 좀 보였던 시장이에요.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것은 2차전지였거든요. 주도주라는 것은 가장 늦게 빠지고 가장 먼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항상 이끌어왔던 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미 수급이 쏠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급락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그렇게 쉽게 급락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고가 놀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고가 놀이에 대한 부분도 저는 안 났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 부분 자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림 한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들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 자, 요 그림 많이 보셨습니다. 그죠? 요 그림으로 모든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삼성 SDI나 LG화학이 셀업체로서 그때부터 주가적인 상승이 시작됐어요.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죠. 스타필드 하남, 뭐 테슬라 청담 매장이 생겼습니다. 3월 15일, 3월 17일. 그때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함께 에코프로, 그때 에코프로 BM도 없었어요. 에코프로였습니다.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5월달, 6월달, 7월달 그렇게 됩니다. 코스모 신소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조정이 좀 들어오죠. 2019년도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오르기 시작했던 기업들은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를 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양극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2차전지 안에서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가장 기술적인 부분도 뛰어나고 국산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내재화도 가능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저 자리에서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말은 쉽지만 내가 막상 10억, 20억 정도를 지금 자리에 태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억 미만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극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도 많이 했죠. 특집 방송을 하면서 이미 그때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 봅니다. 매수 타이밍들이고. 이제는 한참 또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도 보면 급등을 하는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도 급등을 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수화학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전고체 관련된 영상이 찍었을 때 그 전에 오르기 전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지금 현재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좋은 걸 알지만 지금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얘기고 우리가 가까이 들어와서 보면 2차전지 안에서도 최근에 양극재가 가다가 갑자기 수산화 리튬 관련주가 갔어요. 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니켈 관련주가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도 움직였어요. 알루미늄 박, 삼알루미늄이나 조율알루미늄이나 또는 이제 동원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일부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어요. 조율알루미늄도 급등이 나왔었고. 자, 알루미늄 박은 우리가 양극에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튀었다가 다시 또 조정이 또 다 들어왔어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 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전에 올랐던 기업들은 일부 고가 권역 차익 매물이 좀 나왔으면, 응극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더 강한 상승세를 또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흑연 응극재, 그 안에서도 인조 흑연 응극재인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첨가제로 쓰이는 것이 이제 침상 코쿠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국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다. 이 내용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곳이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태경 BK 같은 기업들이 오늘 또 상한가로 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상갈 만하니까 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그만큼 멀리서 보면 2차전지가 항상 가는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2차전지 안에서도 오늘은 이쪽이 그러니까 오늘은 양극재가 가고 그 다음날은 뭐 폐배터리가 가고 그 다음날은 전고체가 가고 그 다음날은 수산 리튬이 가고 그 다음날 응극재가 가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관련주가 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양극재 관련 수산 리튬이 가장 많이 올랐죠. 하지만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와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이 태균 BK 종목도 우리가 3월 3일 날 했고 공개 방송 때도 얘기했고 한국경제TV에서도 지난주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지난주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10% 정도 움직였는데 물론 상승했죠. 그런데 또 저렇게 또 바뀌어서 올라가면서 또 자회사 계열사죠. 태경산업도 함께 또 강하게 또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렇게 테마적인 부분이 커진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쪽의 시세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순간에는 위험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2차전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아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보면 주식시장을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성장성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그런 종목군들을 저도 이제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 또 사볼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저런 기업 태경 BK도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또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면서, 저 사실 이제 이런 상한가가 가면 또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봤던 이유도 사실 이제 지금 과거에 우리가 금량이라든지, 자, 지금 금량이 얼마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5,500원, 5,600원 밴드였는데, 매수가가.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5,400, 5,5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때, 함께 우리 가족분들과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했던 게 있어요. 너물쭉 팔았다. 너물쭉 팔았다. 두 배씩 먹어도 너물쭉 판 거야. 그래서 일부러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좀더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저기서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더욱더 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그때는 100%, 200% 먹어도, 아, 다행이다. 뭐,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막 900%, 1000% 넘어갔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도 얘기하시면, 물어보면 얘기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들고 계시라. 더 들고 계시라는 얘기. 항상 드려요. 지금 팔면 못 산다. 지금 팔면 못 산다. 신규로는 접근하고 싶어도 신규로 접근하기 대단히 힘들다. 어차피 한번 꼭지가 드러나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꼭지에서 판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더 들고 계시라는. 저는 그렇게 대응한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2차전지 관련된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시장에 대한 수급이 모여 있는 종목군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 좀 수익이 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게 딱 드러났던 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72 종목이 빠졌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65 종목이 빠졌어요. 심지어 하한가도 두 개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은 57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최근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최소 2차전지, 최소 로봇 AI, 무인화 자동화 쪽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포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SCI 평가 정보, 우리가 이제 신용정보 조회에 관련해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소개되는 기업인데, 꾸준하게 지금 현재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비츠로셀. 우리가 이제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그 1차전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제, 우리 최근에 도전제를 예전에 음극재만 썼는데 요즘 양극재도 쓸수 있는 도전제가 있습니다. 도전제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다시 한번더 하면서 이번에 LG 에너솔루션과에 대한 협력 관계 기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함께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트렌드가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만큼 보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지금도 잘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